1월 채권 발행 규모가 전월보다 13조 이상 늘었습니다. 금융투자협회는 1월 장외 채권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가 59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작년 12월보다 13조 4천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. 발행 잔액은 국채와 회사채, 특수채, 통환증권 등의 순발행이 18조 4천억 원 늘면서 2,617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국내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 인식, 연초 효과와 개선된 투자 심리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.